부동산 거래의 해제, 정정, 변경 신고인데 이 세 개는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해제, 정정, 해제 신고, 정정 신청, 그 다음에 변경 신고, 이게 작년에 다 조금씩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개정됐고 또 작년 1월 20일 날 외국인 토지법과 국토이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통폐합됐기 때문에 공부하기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더라고요. 이게 공인중개사 법령보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해제 신고를 작년에는 개업공개사가 해제 신고할 때는 개업공개사가 할 때는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어야 했습니다. 날인 받아야 했는데 지금은 개업공개사가 신고할 때는 개업공개사만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되고 물론 거래 당사자가 해제 신고할 때는 거래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 옛날에는 해제 신고를 개업공개사가 할 때에도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정신청은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법정서식이 없기 때문에 신고필증에다가 정정사항을 기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제출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정정신청은 전자문서가 불가능합니다. 전자문서가 불가능하고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특징이. 그 다음에 정정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 적은 것 오타를 고치는 게 정정이고 변경신고는 추후 합의해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처음부터 잘못 적은 게 아니고요. 그래서 변경신고는 등기 신청 전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면적 변경 없이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가격 변경의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사본 제출해야 됩니다. 역시 제출하러 가야 되니까 이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불가능합니다. 면적 변경 없이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불가능하다고요. 그 외에 변경신고는 전자문서가 가능합니다. 시험에 전자문서로 가능한 것, 불가능한 게 시험에 출제됐어요.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고용신고, 인장등록이 전자문서가 가능하다는 말이 작년에 신설됐고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전자문서 안 되죠. 나중에 오늘 전자문서로 안 되는 것 한 6가지 정도 있는데 시험에 나올 만한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험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가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전자문서 안 되고요. 또 우리 앞에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 한 명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상대방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수 있죠.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따라서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도 역시 전자문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전자문서로 안 되는 게 대리인이 신고할 때에도 위임장하고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러 가야 되잖아요. 따라서 대리인이 신고할 때도 전자문서가 안 됩니다. 지금 전자문서 안 되는 걸 사실상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235페이지. 그래서 맨 위에 해제 신고인데 기억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후 거래 당사자 해당 부동산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는 해제 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 치보면은 아마 뉴스에 자전거래라는 게 자전거래 이런 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자전거래라는 게 뭐냐면 자기 집값 높이려고 예를 들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고
해제 신고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해제 신고 안 해도 처벌 규정이 없죠.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된 걸 보여주면 의뢰인한테 그게 거래 사례가 될 수 있잖아. 이렇게 거래됐다. 예를 들면 8억인 시세가 8억인데 자기는 10억으로 신고해버린 거예요. 신고만 했다고 해서 신고하고 뭐 돈을 안 줘도 상관없잖아요. 해제 신고를 안 해버리면 그게 거래 사례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집값을 높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에 나왔던데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해제 신고를 안 해도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왜 그러면 해제 신고를 처벌 규정을 안 뒀냐 하면은 해제 신고를 안 하면 다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매도인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고 개업공개사에게는 소득세가 부과될 여지가 있죠. 전산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해제 신고를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시험에 나오면 할 수 있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세법상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따로 제재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는 개업공개사가 해제 신고를 할 때에는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어야만 했으나 올해는 그러한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만약에 개업공개사가 해제 신고할 때는 개업공개사만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 니은에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발급해야 됩니다. 작년에는 즉시였는데 바뀌었습니다. 지체 없이로 다 바뀌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해서는. 그 다음에 디귿에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거래계약 해제 등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이 이루어진 때에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이 쉽게 말하면 인터넷에 전자계약서라고 치보면 나옵니다. 작년 8월 달부터 전국적으로 전자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 전자계약서 작성하려고 보니까 개업공개사의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따로 별도로 한국무역정보통신주식회사로부터 받아야 되더라고. 정부 위임을 받아서 지금 그 공인인증서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래 당사자들도 휴대폰을 통해서 본인 인증을 해야 됩니다. 우리 뭐 물건 같은 거 사면 본인 인증하라고 나오죠. 그런 것처럼 본인 인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비싼 거 매매할 때는 남은 물건 팔아먹고 이런 걸 방지할 수 있어요. 전자계약서를 적으면. 그리고 또 전자계약서를 적으면 등기 비용도 MOU 체결되어 있어서 법무법인에서 등기 비용도 할인해주고 또 그 다음에 은행에서 금리도 할인해줍니다. 그래서 의뢰인들이 전자계약서 작성하자고 요구를 하는 경우 있어요. 개업공개사들은 싫어해요. 저도 싫더라고. 왜 싫어요? 핑계는 국민들 귀찮게 한다 이렇게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내가 귀찮은 거예요. 개업공개사가 새로운 시스템 적응하려면 안 하던 거 하려고 하면 귀찮잖아요. 저도 이 공인인증서는 받아놨는데 한 번도 해보진 않았어요. 사실 귀찮아서. 또 손님이 원하지도 않는데 하자고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앞으로는 해야 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대세가 이제 전부 다 이 종이 계약서가 아니라 전자문서예요. 그러면 따로 계약서 5년 보존할 필요도 없어요. 그 시스템상 자동으로 보존되는 거예요. 또 확정일자도 받을 필요 없어요. 다 행정안전부 전산망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도 따로 할 필요 없죠. 거래 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계약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도 한 것으로 봅니다. 아주 편리하긴 한데 이제 적응하기가 휴대폰 새로 나오면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적응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적응하기가 싫어서 그냥 많이 안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근데 앞으로는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시대 흐름이 전자계약서 즉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거래하면 해제 신고 따로 할 필요 없다. 그 시스템상 해제하면 전부 다 신고관청에서 당연히 그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음은 동그라미 2번 정정신청입니다. 정정은 오타 고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 적은 걸 고치는 걸 정정이라고 합니다. 정정신청도 역시 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정정신청 할 수 있는 게 암기 프린트 14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14번. 암기 프린트 14번에 주지사 종목, 주지사 종목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뭐냐면 가번에 있는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입니다. 이 다섯 개 중에서 이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는 거래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정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매수인 휴대전화번호 잘못 적고 고치려면 매수인만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된다고요. 이거
갑은 빼고 나머지는 거래 당사자 둘 다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됩니다. 그 휴대전화번호나 주소, 전화번호 고치는 거는 잘못 적은 사람 본인만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거래 지분, 주, 지, 사 할 때 거래 지분 비율, 그 다음에 사는 개업공개사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상호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바번에 거래 대상 건축물의 종류인데요. 다 라라고 해야 되겠죠. 가, 나, 다, 라. 라가 건축물의 종류입니다. 건축물의 종류. 이 건축물의 종류인데 작년에는 이게 토지의 종류라고 돼 있었어요. 아, 부동산의 종류라고 돼 있었어요. 부동산의 종류. 그 부동산 중에는 토지 건축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건축물의 종류는 정정이 가능한데 토지의 종류는 정정이 안 됩니다. 토지의 종류는 정정이 안 된다고요. 건축물의 종류만 정정이 가능합니다. 토지의 종류, 그 암기 프린트 14번에 그런 말 적어놨죠? 암기 프린트 14번, 토지의 종류는 정정이 안 되고 건축물의 종류만 정정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의 지목, 지목입니다. 지목, 면적, 거래 지분, 대지권 비율 정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재지, 지번, 작년에는 소재지, 지번, 토지의 종류도 정정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토지의 종류나 소재지, 지번은 정정이 안 됩니다. 그 왜 안 되냐 이렇게 국토부에 물어보니까 토지의 종류나 소재지, 지번이 바뀌었다는 것은 잘못 적었다는 것은 새로운 부동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동산이 바뀌었다. 물건이 바뀌었으면 종전에 부동산 거래 했던 것은 해제 신고하고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라는 취지랍니다. 그래서 계약의 본질적 내용은 정정할 수 없다. 만약에 이 부동산 하려고 하다가 다른 부동산을 거래하게 되면 그 옛날에 했던 거 해제하고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정이 안 되고 주지사 종목입니다. 특히 토지의 종류, 소재지, 그 다음에 집은 정정 안 된다. 우리 암기 프린트 14번에 적어놨죠? 14번 보세요. 좀 이거 다른 학원에서 이게 공인계사법 정리가 안 되고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걸 프린트 이걸 갖다가 한번 적어보니까 너무 좋더래요. 이게 적는데 5시간 걸린데 이게 필기다 하는데 6페이지, 6페이지 나오더래요. 그래 여러분들은 하루에 다 못 적으면 56번까지 있으니까 한 일주일 동안 잡아가지고 한번 써보세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일단 한번 적어보면 두 달 동안 한 번씩 적어보세요. 시험 볼 때까지. 그러면 한 5번 앞으로 적어보면 70점 이상은 이것만 해도 무조건 나옵니다. 최소한 70점 이상. 최소한이고 조금만 살을 붙이면 80점 이상 나와요. 14번에 있죠? 암기 프린트 14번에 맨 밑에 토지의 종류,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지번은 정정 불가. 그 다음에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는 단독으로 신고 가능. 법정 서식 없음 돼 있죠? 법정 서식 없으니까 전자문서 안 된다고요. 서식이 없으니까 제출하러 가야 돼. 어디에다가 신고 필증에다가 고쳐가지고 잘못된 걸. 정정이라는 건 오타 고치는 거예요. 오타. 예를 들면 면적이 100제곱미터인데 1000제곱미터라고 잘못 적었으면 그거 고치는 거예요. 정정이. 자, 그 다음에 변경신고입니다. 변경은 처음부터 잘못 적은 게 아니라 추후 합의에 의해서 변경을 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등기 신청 전에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또 말했지만 면적 변경 없이 거래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해야 된다. 자, 변경 신고는 236페이지 맨 위에 박스에 있는데 이것도 암기해야 되는데 좀 어려워요. 시험에 정정할 수 있는 것은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시험에 출제됐어요. 좀 어렵긴 한데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분 변경 도면 가기 암기 15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15번에 암기 프린터 15번에 있는데 지분 변경, 지분 변경 도면 가기 이 8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정정은 주지사 종목이라고 했죠? 주지사 종목, 주지사 종목 이거는 정정할 수 있는 겁니다. 정정. 정정인데 이 부동산의 종류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건축물의 종류만 정정이 가능하고 토지 종류는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지목은 정정이 가능한데 집은 소재지는 정정 안 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소는 매수인 주소는 매수인만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된다 단독으로. 자, 그 다음에 지분 변경 도면 가기 이게 변경인데 거래 지분 그 다음에 거래 지분 비율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이 다수인 경우 그 부동산 물건을 변경하는 경우 매수인이 여러 명인데 변경하는 경우인데 단 그게 보면 제외하는 경우만 우리 그 4번 암기 프린트는 15번에 있고요. 암기 프린트는 저 칠판에 있는 순서대로입니다. 공동 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 매수인이 여러 명 했다고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변경이 가능하지만 매수인이 3명이었는데 4명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하나 추가되는 경우는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고 변경 신고가 안 된다고요. 가로 안에 매수인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된다고 돼 있죠. 매수인 중 일부가 추가되는 경우는 안 된다고요. 매수인이 3명이었다가 4명으로 변경되면 그거는 변경 신고가 아니라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고 추가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아번에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 등의 변경 부동산 물건이 여러 개 있는데 세 개를 하나의 계약서에서 다 매매하기로 했다가 두 개로 줄어드는 경우만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변경 신고가 가능하고 부동산 세 개를 하나의 계약서 적어서 매매하기로 했다 하나 더 추가하면은 그 추가되는 부분은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가로 안에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된다. 지분 변경했고 도는 중도금 잔금 및 지급일입니다. 도면 면은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의 면적입니다. 가기 거래 가격입니다. 다만 거래 가격인데 면적 변경 없이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거래 계약서 사본 등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증명서류를 그래서 전자문서가 안 된다고 증명서류 제출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면적 변경 없이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기 도면 가기인데 기는 조근 기한입니다. 조근 기한 지분 변경 도면 가기 같이 시작. 이게 정정 변경할 수 있는 거 좀 어려운데 암기는 해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해마다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거는 한 3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됐습니다. 정정 변경하는 거 그래서 암기는 해야 되겠죠. 그래도 자 그 다음에 금지행위 양가로 3번 이 금지행위 이거는 뒤에 벌칙에 나오니까 당연히 금지행위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2번 신고 내용 조사입니다. 신고 간청은 신고 내용의 검증 등의 결과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에게 그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문을 하여금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에게 계약서, 대금 지급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치에 불응한 경우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뒤에 벌칙에 나옵니다만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외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운 계약서를 적어가지고 가령 4억에 거래했는데 3억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통장에 입금시킬 때는 3억 입금시켜야 되겠죠. 만약 입금표는 4억 입금시켜놓고 신고는 3억으로 하면 통장 입금표 제출하라 하는데 안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출하면 거짓 신고하는 게 들통나면 취득가격의 100분 5% 과태료잖아요. 그럼 4억에 5%면 2천만 원 과태료 제출 안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다운 계약서 업계약서 적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자 그 다음에 236페이지 맨 밑에 니엄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 간청은 조사 결과를 시 도지사에게 며칠 이내 보고하라는 말 없어요. 그냥 보고합니다. 보고해야 되며 시 도지사는 신고 간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하여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 밑줄 치시고 매월 1회 보고해야 되며 전자서명법 제2조 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보고 또는
부동산 정보 체계에 입력하는 것을 포함하여 보고해야 된다. 우리 암기 프린트 50번에 4번 있습니다. 50번에 4번 한번 펴보세요. 50번에 4번에 보면 신고관청이 화살표 해가지고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되고 신고 내용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는 다시 매월 1회 신고 내용 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시도지사에게는 며칠 이내 보고하라는 말 없고 시도지사는 장관에게 매월 1회 보고를 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237페이지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는 그 입금표 통장 사본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 제출하라고 하는데 제출 안 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검증체계 구축운영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검증체계 구축운영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신고관청이 그 검증체계에서 적정성을 검증해야 됩니다. 시험에는 신고관청이 검증체계 구축운영해야 된다. X 국토교통부 장관이 적정성을 검증해야 된다. X입니다. 주어를 바꿔서 내면 X라고요. 장관이 검증체계 구축운영해야 되고 신고관청이 그 검증체계에 의해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두 번째 줄에 토지 및 주택가액이라고만 돼 있죠. 이게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현업에서는 중요해요. 즉 토지하고 주택만 검증체계가 있고 상가는 검증체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상가는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게 그 뭐 시험에는 사실 아직 나온 적은 없는데 예를 들면 지방세 시가 표준액이 6억이에요. 지방세 시가 표준액이 6억인데 실제로는 4억에 상가가 건물주가 세입자한테 급하게 싸게 팔았단 말이에요. 4억에. 그럼 실제로는 4억에 샀는데 지방세 시가 표준액이 6억이라고요. 그럼 세금 취득세 뭐 가지고 내냐고요. 시가 표준액까지 내야 되죠. 그 우리 세법에 보면 지방세는 신고가액을 가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액이 지방세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데 뭐 국외공판법이라고 합니까? 국수공판장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불러요? 국수공판장하고 그 다음에 검증체계에 의해서 검증을 받은 경우에는 검증받은 가격으로 세금 낸다 하는데 이건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상가는 검증체계가 없다고요. 주택 그 보세요. 지금 책에 토지 및 주택가액이라고 돼 있죠. 토지 및 주택가액 그 밖의 부동산 가격 정보를 활용하여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이 억울하다 사학에 산 사람은 검증해달라. 나는 사학 입금시킨 게 확실하다. 조사해라 하니까 신고관청이 조사할 수가 없다. 검증체계가 없어서 현행법상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6억에 대해서 세금 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거 상가 이렇게 싸게 사면 상가기 실제 거래가격을 세금 내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세금이 훨씬 더 나왔어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들어왔어요. 개업공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이거 설명 잘못했다고요. 실제 거래가격을 세금 내면 된다 했는데 지방세 시가 표준으로 내니까 세금이 1,000만 원 더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가 소송했다고요. 개업공개사는 손해배상 해줄 의무가 있다 없다. 판례는 없다고 돼 있어요. 손해배상 책임은. 왜냐하면 세금이라는 거는 교육공개사가 설명하고 안 하고 그 세법에 의해서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지 설명을 잘못하거나 안 했다고 해서 의뢰인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확인 설명을 위반한 것에 대한 행정상 제재로서 과태료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상 제재를 받는 건 변론으로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 세금 잘못 설명해도. 판례는 그렇게 돼 있어요. 세금은 교육공개사가 설명하든 안 하든 무조건 국가에서 부과하는 거잖아요. 뭐 설명 안 했다고 해서 더 많이 나오고 설명했다고 해서 작게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불측의 피해가 발생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런 또 판례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해서 환지 처분을 받으면 면적이 줄어든다. 간보율에 따라서 면적이 줄어들잖아요. 100평에는 100평인데 그 설명을 안 해서 나중에 환지 처분을 받아보니까 50평밖에 안 돼요. 간보율이 50%여가지고 간보율이 70% 막 이렇게 되더라고. 70%면 뭐
100평인데 간보율이 70%라고 하면 30평밖에 못 받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럼 설명을 안 했어요. 역시 개업공개사 손해배상 책임 있다 없다? 없다고 돼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면 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상례인 바, 상식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바이므로 개업공개사가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의뢰인에게 불측의 피해가, 예측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건 아니다. 그러나 그런 소송에 휘말리면 피곤하잖아요. 변호사 사야 되고 피곤하니까 아예 처음부터 똑바로 하는 게 좋겠죠. 또 설명 잘못하면 과태료는 받을 수 있어요. 민원 제기하면 손해배상은 민사상 없다 하더라도. 그 중개 받아보면 무조건 거의 한 번쯤은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심을 하는 게 좋아요. 돈 좀 작게 받아도 평생 편안하게 중개 받는 게 좋죠. 너무 막 무리하게 돈만 쫓아가다 보면 굉장히 소송에 몇 번 시달리고 하면 이제 정 떨어져가지고 중개 하기가 싫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결론은 금정체계 구축 운영은 장관, 그 금정체계에 의해서 검증하는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제도 앞에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했는데 또다시 복습입니다. 법령할 때 포상금 했습니다. 포상금이 앞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공인중개사법에서 포상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부동산거래신고법, 부동산거래신고법에 포상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주택법에 포상금이 있는데, 자, 공인중개사법에서 포상금 지급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무등록업자, 무등록자,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그 다음에 양도 대여한 자, 양수 대여받은 자. 부동산거래신고법의 포상금은 역시 세 가지입니다. 거짓 신고한 자, 그 다음에 허가 받아야 되는데 허가 받지 않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으로 미사용입니다. 허가받은 목적 미사용. 주택법에서는 불법 전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휴대폰으로 법제처라고 치면 법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법제처 국가 법령 정보 이걸 어플 다운받아가지고 현행 법령 정보에서 왼쪽 휴대폰 맨 밑에 보면 그 돋보기 키워드 검색이 있어요. 주택법에 들어가가지고 포상금 이렇게 치면 주택법 92조가 나와요. 포상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법조문이 다 나온다고요. 그 2차 과목은 판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법조문만 자꾸 찾아보면 기억에 오래 남아요. 물론 휴대폰 아닌 컴퓨터로도 화면 검색이 가능한데 휴대폰으로도 키워드 검색이 가능하니까 꼭 한번 이걸 자꾸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무등록자는 적발당한 사람은, 신고당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양도대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 신고하면 5%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개별 공시지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30% 이하 벌금에 처하고요.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토지취득가격 10% 1년에 한 번씩 계속 반복 부과 징수합니다. 주택법에서 불법 전매하면은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전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포상금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거짓신고의 경우에는 보상금 받으려면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하고요.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자에 대해서는 역시 공소제기
공소 제기 또는 기소 유예 결정이 있어야 되고요.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 명령이 있어야 됩니다.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이행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이행 강제금을 1년에 10% 범위 내에서 부과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자, 그다음에 이 주택법에서는 징역형을 받거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또는 집행유예를 받거나 또는 선고유예를 받아야 보상금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 액수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50만 원입니다. 근데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는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의 2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한도액은 1000만 원입니다. 한도액은 1000만 원이다.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는 보상금 50만 원이고요. 주택법에서는 1000만 원 범위 내에서인데 징역형을 받으면 1000만 원 다 주고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벌금 상당액을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아마 공법에서는 안 나오죠, 이거. 어쨌든 비슷하니까 비교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상금은 공인중개사법은 국고에서 100분 50을 지원할 수 있다. 근데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는 시, 군구 재원으로 충당을 하고요. 주택법에서는 딱히 규정은 없는데 주택법은 이거 시도지사한테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시도예산으로 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보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1월 이내에. 그런데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는 접수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주택법에서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2인 이상이 오면 균등하게 배분하는 게 원칙. 그 다음에 두 건 이상이 접수되면 최초로 접수한 자에게만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균등하게 배분. 그 다음에 2인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건 이상 접수됐다는 말하고 2인 이상이 각각 신고했다면 두 명 이상이 한 명은 오늘 신고하고 다른 한 명은 내일 신고하고 이런 뜻이죠. 그래서 두 건 이상 접수됐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2인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지급한다고요. 좀 어렵죠. 이게 이 부분이 어려운데 지금 239페이지까지 했습니다. 거기 239페이지 동그라미 13번에 보니까 신고간청 또는 허가간청은 하나의 위반행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두 건 이상 접수된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표현을 똑같은 의미인데 표현이 조금씩 법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비교해서 주택법은 아마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올 거고요. 공법에서도 별로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죠. 근데 공법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중개와 관련되는 거니까 불법 전매에 나올 수도 있어요. 공법 벌칙은 거의 안 나오는데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벌칙은 나올 수 있어요. 주택법에 이 3년에 3천만 원 여기까지는 나올 수 있죠. 공법의 벌칙이 거의 안 나오지만 농지 취득자익증명이나 이행강제금 이런 거 부동산 중개와 관련되는 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239페이지 맨 밑에 앞에서 했었습니다.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제출 안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외의 자료 제출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죠. 그 다음에 거기 240페이지에 보면은 맨 위에 동그라미 1번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2번에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다음에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3번에 보면은 거짓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자, 4번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없죠.
다 500만 원 이하이가 테러라고 생각하면 되고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를 제출 안 하면 3천만 원 이하이가 테러. 그 다음에 거짓 신고한 경우는 옛날에는 작년 1월 20일 전까지는 취득세 3배 이하가 테러였어요. 거짓 신고하면. 그러면 취득세 3배에서 5%로 바뀐 게 완화된 겁니까? 강화된 겁니까? 국토부에서는 완화했다고 했어요. 취득세 3배면 취득세가 표준세율이 4%잖아요. 3, 40이 12%인데 5%로 완화한 거예요. 100분 5 범위 내에서 부과를 한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과태료를 신고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한 때에는 동그라미 2번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통보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40번에 9번에 있습니다. 40번에 9번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필기를 한번 다 해보면 좋은데 다 할 시간이 없으면 최소한 오늘 40번을 했으니까 40번에 10일이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 11일도 한번 적어보면 좋고 꼭 적을 시간도 없으면 11일 오늘 9번에 하나 나왔지만 전부 다 읽어라도 보는 게 좋겠죠. 딱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10일이 있는 거 전부 다 읽어보라고요. 꼭 시간이 없으면 적어보는 게 좋은데 공인중개사법도 하나도 안 하면 어려워요. 그 민법만큼 하면 민법보다 훨씬 쉽다는 이야기죠. 그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전혀 안 하고 짜증난다, 최고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적절한 비유가 아니에요. 똑같이 다른 과목만큼 하면 쉽다는 이야기고 안 하면 이것도 어려워요. 그럼 어떤 분들은 어려운 거 쉽고 뭐 쉽게 본인한테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데 근데 시험에 나오는데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시험엔 11일 숫자 나옵니다. 이거 양가로 4번도.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 네, 이것도 자진신고가 뭐냐면 리니언시 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치보면 리니언시 제도라는 것은 천주교에서 말하는 고해성사를 의미합니다. 리니언시 자진신고라는 것은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스스로 고백한 사람에게는 아예 과태료를 면제해 줍니다. 발각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하면 조사가 시작되고 나면 50% 깎아줍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자진신고 제도가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만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자진신고 제도를 도입했냐? 그 취지가 뭐냐 하면 원래 당사자 사이에 은밀하게 거래한 걸 적발하기가 어려운데 예를 들면 거짓신고, 거짓신고를 한다는 건 둘이 매수인 매도인 합의가 돼서 따운계약서를 적어서 거짓신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둘 다 처벌해버리면 하고 싶어도 자진신고 하고 싶어도 못하죠. 예를 들면 뇌물 줬다고 고백하고 싶은데 뇌물 주면 뇌물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둘 다 처벌하잖아요. 그러면 둘 다 비밀을 지킬 가능성이 많잖아요. 적발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 거짓신고를 한 사람을 적발하기 어려운데 한 명 먼저 자진신고한 사람은 면제해 줌으로써 나머지 한 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면 정부에서는 오히려 유리하고요. 또 상호 불신을 조장해서 서로 못 믿게 만들어가지고 나쁜 짓을 못하게 하는 예방 효과도 있다는 이야기. 제가 먼저 하는 거 아니야? 차라리 내가 먼저 신고해버릴까? 이렇게 불안한 게 불안감을 조성해서 탈법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교재 241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세 개를 적어놨는데요. 결국은 자진신고에도 면제 안 해준 게 우리 암기 프린트 47에 있어요. 암기 프린트 47에 보면 암기 프린트 47번에 보면 자진신고해도 면제해주지 않는 게 세 개가 있어요. 1번에 보면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를 제출하지 않거나 3번 그 밖에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는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 안 해줍니다. 이 세 개를 뺀 나머지 해당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241페이지 맨 위에. 그래서 거짓 신고하도록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그 다음에 거짓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그 다음에 거짓 신고한 자, 외국인 등 취득 신고 위반 이런 것만 면제 감경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번에 보니까 신고관청에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의 자일 것. 아까도 말했지만 거짓 신고는 둘이 합의가 돼서 매수인 매도인이 공동신고 의무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먼저 신고하면 나머지한테는 받는다는 이야기죠. 매수인이 자진신고하면 매도인한테는 과태료를 받아요.
최초이자만 면제됩니다. 그 다음에 위반 사실 입증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해야 되고요. 이러면 면제됩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사가 시작되고 나면 2번 이제 50% 깎아줍니다. 신고관청이 허위신고 사실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계약서를 어디서 적냐면 부동산 중개사무소 매도인 사무소에서 매도인 측 매도 의뢰를 받은 계약공개사 사무소 원탁에서 보통 계약서를 적어요. 그러면 매수인이 만약에 자진신고하려고 맘먹으면 그 녹음을 하는 게 좋겠죠. 휴대폰 가지고 녹음을 하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걸 가르쳐주면 안 되긴 한데 아까도 말했지만 4억에 거래했는데 실제로는 4억에 거래했는데 3억에 다운 계약서를 적으면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계약서는 3억이라고 적어요. 그리고 통장 입금도 3억 시켜요. 그러면 매수인이 계약서에도 3억으로 돼 있고 입금도 3억만 시키고 1억은 안 준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1억은 현금 보관증을 써줘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도인 현금 1억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잔금 날짜 몇 년 몇 월 며칠 날 보관하고 있는 현금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쓴다고요. 현금 보관증. 그리고 잔금 날 그 현금 보관증 받아가 찢어버리고 현금으로 돈 1억 받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요. 그러면 자진신고하려고 맘먹으면 그 현금 보관증 이런 것도 다 칼라 복사해놓고 사진 찍어놓고 휴대폰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모의한 사실을 그 녹음해놓는 게 가장 좋겠죠. 증거 없으면 또 나중에 역으로 무고죄로 당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자진신고하려고 맘먹으면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답은 3번에 과태료 감경 면제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진신고하려는 부동산 등의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 등 관련 법을 위반한 사실 등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신고관청에 통보된 경우 세금 탈세했다고 이미 적발됐잖아요. 행정기관에 의해서. 이런 경우는 보상금 안 줍니다. 그 다음에 자진신고한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여 3회 이상 과태료의 감경 또는 면제를 이미 받았어요. 네 번째 벌써 완전 상습범이죠. 이런 경우는 면제 감경해 주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이 242페이지 242페이지 메뉴에 보면 그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구체적 기준이 있어요. 이게 3천만 원 이하인데 어쨌든 구체적 기준까지 이거 다함기하기는 어렵겠죠. 500만 원부터 뭐 700, 900, 11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다함기할 수는 없고 다만 이 대통령령에 구체적 기준이 있는데 이 구체적 기준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만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5분의 1에 보면은 거기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취득가격의 5% 이하 과태료라고 있죠. 이 두 개는 5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체적 기준이 우리 책에 보니까 거기에 신고가액이 10억을 초과하고 10억을 초과한 경우에는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구체적 기준이 3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10억 초과한 경우는 3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5분의 1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는 말은 5분의 1이면 600만 원이에요. 3천만 원이 5분의 1이면 600만을 더하면 3,600만원, 600만을 빼주면 2,400만원.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 정하고 있는 3,00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으니까 3,000에서 2,400만원 사이에서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암기 프린트 56번에 5분의 1이 있잖아요. 이 취득가격의 100분 5, 거짓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요 두 개만 5분의 1이고요. 그게 암기 프린트 56번에 2분의 1에 보면 동그라미 3번 자격정지, 동그라미 4번 업무정지, 동그라미 5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동그라미 6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요 4개는 그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2분의 1, 5분의 1 기억해야 되겠죠? 또 과태료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자격정지, 업무정지의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왜 이런 구체적 기준을 정하냐. 공무원들의 재량권 일탈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 기준을 정해서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여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또는
5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아무리 늘리더라도 즉 가중하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243페이지 그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는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4개가 있었는데 반가로 4번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구체적 기준이 최대 500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는 400만 원이고요 60일 이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5억 이상이고 혜택기간이 3월을 초과하면 300만 원입니다 최대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하면 구체적 기준이 옛날에 작년에는 500만 원인데 300만 원으로 완화됐어요 60일 이내 신고 안 하는 경우 이 구체적 기준도 500만 원은 좀 간단하니까 봐둘 필요가 있겠죠 3000만 원은 너무 복잡하고요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 제출 안 하면 3000만 원 그 외에 자료 제출 안 하면 500만 원인데 구체적 기준도 500만 원이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구체적 기준이 500만 원인 것은 확인 설명도 안 하고 근거 자료 제시 안 하면 500만 원이었죠 예, 구체적 기준까지도 좀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였고요 쉬었다가 244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